예, 안녕하십니까. 신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야외인은 한반도에서 왔는가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도이가하마 유적 관련해 갖고 두번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2시간.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여기서는 제가 이게 뭐냐면은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이라는 일본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일본에 있는 박물관인데 약자로 보통 전공자분들은 역박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나리타 공항에서 내리시면은 나리타 공항에서 우에노로 갈때그 라이너를 타잖아요. 고속전철을 타고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상당히 잘 만들어진 박물관이라 이 박물관에 대한 평가는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인 열도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조몽인들인 거죠. 조몽인들인데 일본 역사에서 어느 시점인가에 이 대륙으로부터 한반도로 거쳐서 일본 열도로 사람들이 이주민들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살던 사람들을 주변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그리고 원래 사는 사람들과 함께 혼혈을 해서 지금 현대의 일본인을 만들었다. 이 이론을 이중구조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듀얼 스트럭처 시오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듀얼 스트럭처 시오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현재 일본학계에서의 인류학계에서의 통설입니다. 이 부분은 뭐 관통설이 현재 되어 있고요. 이건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조목 문화가 야외 문화로 넘어가는 시기가 이렇게 분기점이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서일본 지역에서 어디죠? 서일본 지역에서 시작해 갖고 동일본 지역으로 갈수록 요 시기가 점점 이렇게 늦게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야요이 시기, 요게 이제 야요이 시기입니다. 야요이 시대인데, 야요이 시대, 야요이 문화를 열었던 사람들의 이주, 그리고 그 문화의 변화, 조목 문화, 요게 조목 문화고요. 그 조목 문화에서 야요이 시대로 넘어오는 요 변화가 동일본으로 갈수록 점점 시간이 늦어졌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를 뭐 문화의 전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도 같이 동진을 했다고 보는 시각이죠. 요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 야요이 문화의 개시하고 관련된 요 시기가 바로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하고 청동기 문화가 요 일본 열도의 요 가장 서쪽 지역에서 시작된 요것보다 약간 앞서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청동기 시대가 이제 위까지 이렇게 쭉 해서 내려오는데 어느 시점인가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한국 무문토기 문화가 일본에 전통적으로 계속 살던 분들하고 혼혈을 하면서 이렇게 야요이 문화가 성립된다고 보는 시각이 되겠습니다. 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서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혼혈을 하게 된다는 시각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한번 쭉 드렸고요. 이 부분은. 이거는 이제 일본 교과서에도 이렇게 확고하게 쓰여져 있다. 통설이니까 뭐 당연히 조선반도, 그러니까 한반도 남쪽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쌀과 농기구, 일본 열도를 건너온 도래인이 이제 조몽인하고 합쳐져서 새로운 문화를 만든 게 이제 그게 야요이 문화인데 제가 여기서 도래인이 한반도에서 건너온 도래인이 약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게 아주 의미심장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런 이제 대개 표현이 나오면은 우리는 이제 오히려 어떻게 좀 이런 게 이제 한반도로부터의 어떤 영향을 부정하는 게 아니냐 교과서에서 이런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물론 뭐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요 약간이란 말이 들어간 게. 그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번 시간에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약간이란 말이 들어갔느냐? 요게 이제 제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역사민속 박물관이에요. 사쿠라시라는 데 있습니다. 일본에. 박물관이 굉장히 크고 잘돼 있는데 진품은 없는데요. 안에 들어가면은. 근데 일본사를 이렇게 통사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전시가 잘돼 있어요. 약간 이 박물관 자체가 좀 국수적인 경향이 있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본 교과서의 내용하고 굉장히 충실하게 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가서 보시면은 일본사를 통사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박물관인데요. 이 박물관에 이제 전시된 내용을 보면은 일본 교과서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조몽인의 경우, 야요인의 경우가 있고 키가 한 4, 5cm 차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요인의 경우가 크기가 크고 또 야요인의 인골하고 조몽인의 인골을 보면은 이 길이가 좀 확실히 길잖아요. 이게 뭐보다. 그리고 얼굴이 훨씬 더 평평하고 뭐 이런 특징이 몇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조몽인 인골이고 요게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던 도이가하마에서 나온 인골이죠. 도이가하마에서 나온 인골이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인골을 갖다 여기다 이제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 키는 여기 보시면 확실히 좀 차이가 있고요. 여기 지금 우리 오창석 교수가 젊었을 때 같이 가서 찍은 사진인데 조몽인하고 야유인이 확실히 키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요게 한 10년 훨씬 전에 저희가 가서 본 거였는데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은 요 빨간색으로 된게 야유인이에요. 요 그림에서. 그리고 요좀 이렇게 줄로 이렇게 표시된 거 보이시죠? 요 줄로 표시된 게 조몽인입니다. 그래서 조몽인하고 야유인은 머리 모양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 얘기를 적어 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에서 야유인하고 조선반도 무문토기 시대인을 같은 그룹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같은 그룹으로. 이 빨간색은 일본의 야요인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한반도의 무문토기인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본에 있었던 야요인하고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하고 당시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하고는 같은 계통이다. 같은 계통이고 인골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재반 어떤 특징이 전부 동일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서 이제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한반도에 여러 가지 이제 무문토기 문화하고 일본의 야요인 문화 개시기 초기 시작될 때의 문화하고 개시기의 문화하고가 공통점이 많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농기구에 관련된 유물이 한반도에서 나오는 거하고 일본 뭐 거의 똑같고 또 일본도 이제 초기 야요이 유적에서는 이제 지성묘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뭐 우리나라 뭐다 아시다시피 뭐 지성묘라는 게뭐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그 역사 박물관에서도 이렇게 전시를 해놨었습니다. 이거는 이거 자체는 아직도 통설이죠.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어딘가 한반도 어딘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야요이 시대를 열었는데 북부 큐슈로 들어와서 있는 그 유적 중에서 지성묘 유적이 가장 이를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이러한 시각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요게 야요이 시대의 도래인이니까 요게 이제 도이가마 사람일 테고 요쪽이 조몽인이죠. 종래에는 이제 서북 구주 야요인이라고 돼 있는 요 사람들이 일종의 야요인과 조몽인의 혼혈이다 이렇게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해보니까 현대 한국인이 여기라 이거죠. 이 현대 한국인하고 도래계 야요인도 차이가 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 사람들하고 요 사람들이 같은 그룹으로 묶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요거는 스님이라는 유전자 가지고 한 건데. 근데 이 거리가 있다는 거죠. 이 거리가 왜 나올까를 이제 생각을 하면은 아 도르게 야유인도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조몽이라고 이미 혼혈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현대 일본인하고는 같아요. 그러니까 도이가 하마 사람들도 한국인 자체하고 완전히 동일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도래인이라는 말이 표현이 일본 교과서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이 듀얼 스트럭처 시오리 자체는 현재도 통설이지만은 그 디테일한 면에 있어서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하고도 한일 교류사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미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학위를 하신 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의 발전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저희 시도로 원래 이게 2020년 10월 16일 날 강릉에서 이 세션을 하기로 했었어요. 체질의학에서 바라본 한일관계사 야요이시대의 개막과 전개라는 제목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오프라인 섹션은 뭐 거의 좀 불가능하게 된것 같고 이거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날. 그래서 아마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이 이 연재를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들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양수 박사라든가 국립박물관에 그다음에 저희 연구실을 졸업한 홍 박사하고 이 박사가 이제 각각 요약을 좀할 거고 제가 서론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게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후지타 히사시 박사가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뭐 최신 연구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본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의미의 세션이 될 거고요. 이거를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한일 관계사라는 게 결국은 일본 어느 한 나라의 학자들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양쪽에서 계속 대화를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정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이지만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가 좀 많이 진행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 그 첫발로 저희 이번 세션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 기억을 해두셨다가 저희들 발표회에 같이 흥미를 갖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훈이었습니다.